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좀 자주 좀 쉬어가는 의미, 또 재충전에 관한 의미에서 독서 코너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서평을 아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고 또 작가로 책도 많이 썼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참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이승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을 썼던,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던 이한우 씨, 예, 이한우 씨가 쓴 이 책 중에서도 이 책이 참 잘 됐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기자의 그런 필력을 이용하고 사실에 아주 철두한 그런 고정을 거쳐가지고 이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름 정리한 책이 이런 그 전자책으로 나온 이승만의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자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우남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한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우남 이승만은, 여러분 우남 이승만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의 세계관이 배제학당과 한선 감옥에 여러분들 수감되어 있을 기간 동안에 그의 세계관이 왕정치하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근대 시민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뭡니까? 세계관이 탈바꿈한 사건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낳게 한 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에 미국으로부터 파송됐던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파송됐던 그런 많은 그런 아펜젤르나 언더우드나 이런 그런 선교사들의 힘이 컸지만, 또 신앙을 가진 사람 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선교사를 사용해가지고 우남 이승만이 근대적인 인물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간적인 눈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그런 면을 염두에 두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제학당 시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제학당 시절은 우남 이승만이 자유주의의 눈을 뜨게 된 큰 계기였는데,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영어를, 단지 영어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 신민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으로 들은 나의 가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란 청년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훗날 개화가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전국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승만에게 빚진 자고 미국의 선교사들에게도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 크게 빚을 진 그런 백성이고 국민들인 거죠.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김구에게 백범일지가 있다면 이승만에게는 독립정 실현한 책이 있다. 그러나 백범일지는 지금도 국민 필독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극히 일부의 장년과 노년 세대의 기억 속에서만 있을 뿐 더 이상 익히는 책이 아니다. 이승만의 옥중기이자 근대화에 관한 구상을 담은 첫 번째 저서인 독립정신은 그의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까지도 주저없이 명저서로 꼽는 책이면서도 이제는 잊혀진 고전이 되어 이승만의 운명과 부침을 함께했다. 이 책은 일제 때 국내에서는 판매금지서적이었기 때문에 미주를 중심으로 폭넓게 익히면서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명성을 얻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이승만이 20대 청년으로서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은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봉출판사하고 몇 군데에서 아마 그 책을 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남 이승만이 청년기에 썼던 그 독립정신한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으면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그가 소원하고 그가 염원하고 그리고 그가 한국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여러분들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려고 계획했던 체제가 그곳에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제를 586 운동권들이 전복시킨 사건이 바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 땅에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특정 정치 집단과 특정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여러분들 진행해야 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포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그 어렵게 얻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백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깨한 것이 586 운동권들입니다. 나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들이 장기 집권이 되면은 저의 이 같은 목소리는 완전히 덮이고 말겠지만 그들의 야심과 야욕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거 범죄를 주도했던 인간들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사가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의 가장 큰 사건은 6.25 전쟁이고 다음에 내부의 적들로부터 가장 큰 침략 행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보궐선거 같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했던 바로 득표수 조작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란 사람처럼 그 당시에 내노라는 이름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승만처럼 공산주의 해악과 공산주의 문제를 착하게 꿰뚫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해완과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김구 선생들이 이름 주도했던 것처럼 연방정부니 뭐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헝가리 등을 통해서 좌우 합작 이런 정권을 세운 다음에 좌익들이 뭐죠? 권력을 탈취한 것과 꼭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처럼 정확하게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 당시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그런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상으로 공산주의는 그럴듯합니다. 만일 이 주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를 전하는 대로 실천한다면 나는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의 정부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크렘린의 독재하에 넣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일지라도
공산주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 동생은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 부르며 동포들을 소련에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당신의 나라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것입니다. 113쪽에 1946년도에 전국 지방강연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정도의 해안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제외하고 정치 지도자의 이름 역량이나 뭐죠 능력이란 계속 하락되어 온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두 분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1948년 6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는 주의는 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은 분석하여 말하자면 하나도 사리에 맞지 않은 언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간 이 두 분들이 총선거를 반대함으로 심리상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행으로 여깁니다. 국권을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것은 필부가 다 각오하고 기어코 6월 10일 총선을 진행해서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심이며 세계 공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란스럽겠습니까? 해방정국의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세계 흐름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구 선생 이름들 많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김구 선생 시야도 굉장히 그 당시 좁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거의 좌우 이름 합작 정권을 탄생시키가 그 다음에 북한에 먹혔겠죠. 정치 지도자의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과 세계관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남북협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냉소적인 것입니다. 만주와 북조선에 있는 조선인들이 그들이 천국이라 하는 북조선을 버리고 매일 수천 명씩 남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제는 세계 소련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다 시간 연장으로 공산화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간파하고 있는데 한국 지도자 중에서 홀로 이것을 모르고 요인회담을 지금 주장한다면 대세에 몽매하다는 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48년 4월 1일과 4월 2일자 발언입니다. 김구 선생이 큰 배짝을 뒀죠. 김구 선생이 나빴다기보다도 시야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의 시야와 안목은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뭐죠? 남북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용당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함께도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죠. 김구보다 조금 늦게 북한으로 갔던 김규식은 5월 5일 김구와 함께 서울로 돌아와 방북성과를 김일성을 만나고 온 방북성과를 과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했으나 6월 10일 총선이라는 국민적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 특히 두 김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안기면서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갔다. 우남 이승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 참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복이었고 물론 이제 말년에 3.15 부정선거와 같은 부분에 뭐 어떻든 연루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로서는 뼈아픈 부분이지만 사람의 한평생이 뭐 공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참 우남 이승만이 가졌던 그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과 건강한 세계관이 오늘 대한민국의 거의 뭐 초석뿐만 아니고 기둥이 된 거죠. 그것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화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이고 또 다른 한을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걸 참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전에 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지금 4권 그리고 5권 그리고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두 5건, 그리고 다음 달 말에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6건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